여기 왼쪽에 그 길이 있었나 모르겠는데 있네요. 요 안에 무기점이 있나봐요. 난난 여기는 그냥 침실이네요. 대체 무기점은 어디야? 역캐 말고 남캐 중에서 창세기전 최애캐가 어떻게 되세요? 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그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스케빈저 아닐까요? GS 스케빈저 겸 흑태자 주에 요렇게 왔는데요. 여기서 무기를 사가지고 요렇게 보면 카산드라 780원밖에 안하잖아요. 제가 천 몇백원을 주고 산 아이템인데 여기 되게 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대량을 사가지고 검 연구에 갔다가 팔면은 이득을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 노가다를 잠깐 해주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그럴 필요까지는 없으니까 여기서는 요거 파이어로드 요것만 하나 사가지고 가겠습니다. 이게 원드 공격 요게 좋겠네. 파이어로드 하나 사고 그 다음에 탄은 뭐 필요 없겠지. 탄이랑 무기 같은 건 필요 없을 것 같고 카산드라 요렇게 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기 같은 경우는 레이션을 파네요. 또 이거 레이션 좀 많이 사야겠다. 레이션이랑 그 다음에 만능 열쇠 몇 개 사고 요 정도면 아마 그 동굴에서 어느 정도 좀 버틸 수 있겠죠? 난난난난난 그리고 에스메랄다의 로드를 이거를 파이어 로드로 바꿔주겠습니다. 난난 네, 지금 무슨 이야기로 토론을 하고 있는 거지? 난난 서병왕시국 일본판도 있나요? 네, 일본판도 있어요. PSP판으로 있는데 그게 훨씬 더 편하고 재밌어요. 그거 같은 경우는 매번 세이브 포인트 같은 데가 있어가지고 그 뭐라 해야 되지? 타게임의 세이브 포인트 같은 지역 있잖아요. 그런데 가서 HP랑 MP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되게 편하고 좋아요. JJ 여기 있는 요 입구에 있는 그 박쥐들은 괜찮은데 이런 애들이 좀 빡세거든요. 그래가지고 안쪽으로 가다가 보면 털릴 수도 있는데 근데 이 버전 같은 경우는 후퇴를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아마 무리가 없을 겁니다. 잡기가 좀 힘들다곤 하더라도 아 그리고 철갑탄을 드디어 여기서 한번 써봅시다. 사격 이렇게 2193 딜이 상당히 세죠. 그리고 파이어로드를 꼈기 때문에 이렇게 불마법을 쓸 수 있는 상태 됐고요. 불마법보다는 아마 이 친구가 제 기억에는 그 전격 계열이 잘 통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에너서클 요게 아마 딜이 잘 들어갈 겁니다. 근데 XP가 많이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역시나 딜 양이 그렇게 높진 않네요. 자, 실버의 무기를 좀 걱정해서 빼놓고 얘가 데미지가 상당히 세가지고 조금 빡세죠. 2299 잘 뜨네. 야, 이거 듀렌달 있으면은 알아서 잘 싸우겠네요. 거기다 여기 한번 갔다 나오면은 레벨이 좀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래가지고 다른 이벤트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아, 저걸 쏘기까지 2시간이 걸렸군요. 그러게요. 아, 거기다 요런 좀비들은 밥이죠. 이런 애들은 그냥 간단하게 잡아주면 되고 이 동굴에서 좀 노가다 좀 하고 막 그러면서 레벨이 많이 오를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그 롱기누스의 창도 얻을 수 있고 이 동굴에서 소환수가 하나 나왔더라면 훨씬 더 쉽고 좋았을 텐데 아깝네요. 여기서 뭐가 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진짜. 난난난 유성검은 어디서 나왔지? 그거는 한참 나중에 나왔었던 것 같은데 어디서 나오더라. 강백이 아 역시 이 좀비들한테는 요렇게 물공을 쓰면 안되고 마법을 써야 되는데 그래도 칼이 좀 좋으니까 좀 딜이 뜨지 않을까 요런 헛된 생각으로 때려봤는데 예, 역시나 별로였고 자 파이어필드를 한 요쯤에 쓰면은 좀비들 다 맞겠죠? 두 마리 미스 났네요. 야 듀렌달이 있으니까 진짜 좋긴 좋네. 파이어 블래스트 밖에 없네요 얘는. 여기가 미스 났으니까 여기다 한 발. 난난 그리고 프로즌 에어를 드디어 배웠습니다. 드디어 우리 시라노가 프로즌 에어를 배웠기 때문에 요렇게 공격을 한꺼번에 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아 완전 좋네요. 거기다 이 장소가 지금 올 단계가 조금 빡센 단계거든요 지금은. 그래가지고 경험치를 몬스터들이 굉장히 많이 주기 때문에 레벨이 팍팍 올라요. 그래서 만화를 막 써도 될 겁니다. 이 동굴에서 만화를 막 써도 될 거예요. 난난난 아 유성굴에서 나옵니다. 유성굴이다.
아, 이거 네 마리 나왔네. 이러면 조금 위험할 수가 있죠. 방어. 자, 방어를 하길 잘했다. 야, 2100. 2115. 장난 아니네요. 1300. 그나마 칼 같은 게좀 좋으니까 망정이지. 1500. 방어 못하면 그냥 골로 가네. 헬파이어 생겼네요. 300짜리 생겼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썬더스톰이라고 이렇게 300짜리가 생겨있죠. 이렇게 데미지를 굉장히 많이 줄수 있긴 하지만 애매합니다. 방어. 아, 시라노도 숨졌네요. 야, 이거 시체막이 된다, 근데. 이 게임도 시체 방어가 되네요. 신기하다. 자, 얘네들이 못 오네요. 시체로 막혀있기 때문에 앞으로 못 오는데, 포 같은 사과랑 좀 닮은 게임인 것 같아요. 방어 한번 하고, 우리 마녀님께서 다 잡아주실 수 있을 테니까 괜찮습니다. 앞에서 저렇게 둘이 고기방패 역할을 해주는 사이에, 에너지 서클 같은 거를 줬다 날려가지고 데미지를 주면 되겠죠? 네, 고기방패, 그죠? 프렌드 쉴드. 요런 식으로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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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역시 근데 범위형 스킬은 미스가 좀 많아가지고 이게 문제야. 방어! 7버턴 진짜 빨리 온다. 어, 아 이런! 에스메랄드 턴이 왔는데 방어 탔어. 자, 턴 다시 왔죠? 다시 한번 에너지 서클. 난난난난 저 시체 사이로 JJ를 날릴 수 있을라나? 물론 뭐 칸수가 안돼가지고 안되겠지만. 난난난난난 아 역시 이 동굴 아직 빡세네. 아 미스 봐. 미스 너무 많이 난다. 자 자고 있는 애들은 깨운 다음에 에스메랄드의 마법으로 채워줘야겠죠 HP를. 그 전투 끝나고 서클. 아 올미스. 언제 잡어 이거. 잡아주면 경험치는 확실합니다. 그래도 지금 있는 둘은 에스메랄다랑 실버는 확실하게 경험치가 오를건데 미스가 좀 많네요. 좋습니다. 둘 다 들어왔고요. 한 마리 살아남아있는데 한 마리밖에 없으니까 이제 미스가 안 날겁니다. 어 근데 거리가 안되겠구나. 이거 같은 경우는 라이트닝 볼트 같은 거를 아니 그 에너지 볼트 같은 걸 쓰면은 확실하게 죽는데 거리가 안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서클을 써야 되네. 그럼 또 미스가 나고. 아 진짜 방어 방어 또 턴 오면은 또 쓰고 여기서 또 에너지 서클 쓰고 부활돼요. 근데 그게 좀 비싸가지고 아끼고 있어요. 그리고 부활해도 저 친구가 와가지고 죽일 것 같아서. 어 근데 에스메랄다가 의외로 레벨이 안 올랐네요. 저는 에스메랄다 레벨이 오를 줄 알았는데. 자, 힐, 와이드 힐 요런거 쓸 수 있는데 와이드 힐로 HP를 좀 채워주겠습니다. 그리고 힐이 이게 10인가 밖에 안되니까 요거 한번 써주고 이 창 그대로 유지되면 좋겠다. 왜 한번 하면 이렇게 꺼지는거야. 요렇게 채워주고 앞으로 가겠습니다. 역시나 이 동굴은 좀 많이 빡세네요. 네, 마법으로는 안되고 아직 포가튼사가 초반에 슈리산인가 거기서 대머리 활로 자... 아, 네, 그죠. 저도 방금 그걸 좀 느꼈습니다. 고기방패를 쓰면서 그 부분이 약간 겹쳐보였습니다. 자, 만능열쇠를 많이 사왔기 때문에 요런 것들 다 챙겨야겠죠? 나나나난난 좀비는 느리니까 마음껏 앞으로 가서 JJ를 날려주도록 합니다. 어차피 실버가 빠르니까 딱 잡기에 좋죠? 그리고 프로즌 에어로 좀비들을 한꺼번에 타격. 아, 둘 명중 둘 미스. 그리고 마법. 아, 이 카나가 지금 마법이 많이 부실해가지고 카나가 다음 마법까지만 뜨면은 이런 애들 잡기가 훨씬 수월할텐데 아직까진 상태가 많이 안좋고요. 화이어필드로 이 좀비들을 다 불태워버리겠습니다. 어, 아, 사거리가 딱 한 칸씩 모자랐나보다. 저 위치가 딱이었는데. 난난난 자, 프로즌 에어로 좀비 다 얼려버립시다. 아, 둘 다 미스 났네요. 안 좋네요. 자, 그리고 여기서 JJ. 난,
자, 좀비가 원래 물방이 세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 안 들어와야 되는 건데 지금 그 무기가 공격력 160짜리 무기를 끼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뭐 어거지로 데미지를 넣는 데미지를 억지로 넣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스메랄다 레벨업 좋습니다. 아 맞다, 이거 안 깠지? 아 왜 이렇게 상자한테 못 가? 만능 열쇠 산시미를 획득했습니다 라고 나오는데 이 산시미르도 창 중에서는 나쁘지 않은 창이거든요. 근데 이 동굴에서 창이 저렇게 두 개가 나온다는 거는 약간 좀 다른 걸 넣어놨으면 좋았을 건데 저게 나와봤자 안쪽에서 더 좋은 게 나오는데 쓸 리가 있나. JJ 날릴 때마다 JJ라고 들리는 것 같다. 그래서 이름이 JJ인가? 저도 어렸을 땐 그랬어요. 어렸을 때는 막 친구들이랑 놀면서 같이 막 게임하고 그럴 때 스킬 쓸 때 막 스킬 이름 부르고 그러잖아요. 되게 유치하게 막 JJ 쓸 때 JJ 막 그러면서 스킬 쓰고 그러면은 딱 발동되면은 JJ 막 그러고 따라 부르고 막 그랬었는데 참 그렇게 어렸을 때가 있었죠. 난난난 자 위치가 좀 애매하네요. 요 위치 그대로에서 JJ 쓰겠습니다. 좀비한테 맞으면 또 칼이 깨지니까. 그 다음에 와 턴 바로 잡았네요. 자 마법 그 다음에 프로즌 에어 여기다 쓰면은 얘한테는 안 가겠죠. 요 셋한테. 네 만능 열쇠가 현재 많아서 괜찮을 거예요. 파이어 블래스트. 자 일부러 많이 사놨기 때문에 자 우리 마녀님께서 다 쓸어 주실 겁니다. 헬파이어 요거 쓰고 싶긴 한데 너무 먼 위치까지는 안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파이어 필드 쓰고 야 올미스가 났네. 우리 마녀님의 마법 데미지가 제일 좋은데 하필 또 저게 올미스가 나가지고 좋지 않습니다. 창세이전2 정품 패키지가 15만원에서 20만원 사이네요. 예 맞아요. 그래가지고 창세이전을 통해서 재테크를 할 수도 있고 막 그랬었어요. 물론 뭐 상태에 따라서 많이 다르긴 한데 창세이전 시리즈가 재테크로 좀 많이 유명하죠. 비싸가지고 그거는 안 그래도 유명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마 아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마법 파이어 블래스트로 지져버리겠습니다. 그냥 돌기 가서 해요. 시라노 카나 레벨업. 이렇게 전투 한 번 한 번마다 캐릭터들 한 두 명씩은 레벨이 오르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자 여기서부터 잠깐만 지도를 좀 보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피르 팰건 기지에서 지도가 어디있나 어디있나 안 나와있네? 투기장 지도 안타나나리보 영주 저택 활용굴 로우엔시티. 자 이거 찾기 귀찮으니까 그냥 해야겠다. 어차피 이 맵 같은 경우는 다 돌면서 모든 아이템을 다 수거를 해야 되니까 그냥 다 가겠습니다. 아 위쪽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밑에 있는 아이템부터 챙기죠. 일단 세이브. 자 위쪽에 이렇게 잠겨있는 상자 있죠? 요런거 다 챙기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빙한검을 획득했습니다. 빙한검? 뭔가 좋아보이는 무기긴 하지만 지금 있는 무기가 더 좋기 때문에 필요는 없습니다. 강대기! 1400. 내가 먼저 때리면 딜은 참 잘 뜨는데 저걸 또 맞아버리면 골로 간단 말이죠. 나나나나나. 자 그리고 저 친구들한테는 전격 계열이 잘 통하기 때문에 여기다 쓰면 둘 다 때릴 수 있을란가? 설마 둘 다 안 맞는 위치인가? 아 미스 났네요. 이런 미스. 그리고 일로 내려와서 JJ로 막타 치고 컬렉션 같은 거 안 해요 저. 컬렉션이 아니고 뭐였더라? 이름이 또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혼두라랑 조금 위험했다. 야 잠깐만. 자 방금 이거 확실하게 깨졌죠? 데미지량을 봤을 때도 그렇고 확실하게 듀렌달이 깨졌습니다. 역시나 여기 굉장히 빡셉니다. 이런 식으로 고급 무기도 이렇게 깨져버리는 굉장히 위험한 장소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좀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겨우 빙한검 따위를 얻으라고 듀렌달을 날려먹다니. 어쨌든 제가 저번에 말했던 거는 슈퍼마리오 콜렉션이 아니고 슈퍼마리오 뭐였지? 로스트 레벨이었나? 어쨌든 그런 이상한 이름의 게임인데
그건 마리오랑 완전히 다른 게임이라서. 그리고 최근에 한 번 더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좀비 나왔는데 잡아주겠습니다. 이쯤 가가지고 JJ, 좀비는 느리기 때문에 어느 게임에서나 좀비는 다 느리죠. 그리고 여기서 이 친구 일단 때리고, 물공으로 때리기 시작했으니까 한 대 때리고, 자, 마법은 대충 모였을 때부터, 그리고 위쪽에 있는 파이어 블래스트 한번 써주고. 나란나란. 자, 우리 마녀님께서 앞으로 가셔가지고 얘네 모였을 때 마법을 날려주겠습니다. 자, 이거 가까이 붙으면 위험해요. 실버는 실버의 무기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붙으면 안됩니다. 프로즌 에어를 여기다 한번 쓰고. 네, 란트님 안녕 주무세요. 좋은 꿈 꾸시고 편안한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빠이빠이, 잘자요. 파이어필드. 역시 좀비는 불로 태워야죠. 아, 제발 미스 좀 안 났으면 좋겠어. 미스가 너무 심한 것 같아. 진심. 크리티컬 히트 좋습니다. 야, 저거를 저렇게 물공이 잘 안 통하는 적인데 크리티컬로 1100을 넣다니. 아, 맞아요. 맞아. 그 소환수들, 다른 소환수들은 피닉스라던가 그런 애들은 미스가 심한데, 맞아, 썬더메어가 미스가 안 났었죠. 맞아, 그래서 사기였어. 인정합니다. 그래서 썬더메어를 빨리 얻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거 계속 쓰다 보면은 나중에 그 에스메랄다 잠깐 나가고 막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서 진짜 답답하고 막 그랬었죠. 이거 위치 좀 잘못 잡았네.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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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좀비가 좀 비키면은 그때 총으로 잡겠습니다. 아 역시 아무리 이렇게 철갑탄을 쓰더라도 좀비들은 데미지가 잘 안 들어가네요. 파이어필드 쓰면 얘네 둘한테 맞을라나? 잘 들어왔네요. 좋습니다. 정말 잘 들어가고 야 2022 겁나 아프네. 저거는 일단 물공일 테니까 일로 가가지고 JJ로 아니 물공이래 그 법사일 테니까 와 790밖에 안 뜨네? 이 상당히 위험한 녀석이 나왔어요. 배기 한번 쓰고 딜 진짜 안 들어가네. 자 이 좀비 같은 경우는 우리 에스메랄드한테 맡기고 아 위로 굳이 갈 필요는 없었는데 요거나 좀 많이 때려야 될 것 같습니다. 364 그리고 에스메랄다의 파이어 블래스트로 요거 죽여버리고 이거 실버 죽겠는데? 야 미스 났다. 설마 이거 멜트 아이템? 저 지금 그 서풍왕 쪽에서 멜트 아이템의 그 모션이 제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순간 쫄았는데 저거는 아 블랙홀 다행이네요. 아우 깜짝 놀랐네. 자 일단 요렇게 카나가 죽었구요. 카나에게 힐을 매겨주겠습니다. 힐! 근데 블랙홀 같은 경우는 창세전 시리즈 전체를 다 통틀어서 성공률이 상당히 낮고 미스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거는 뭐 별로 신경을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체인메일. 아 경험치가 짠 것 같아요? 그래요? 아마 그 병사들 있잖아요. 걔네들이 그나마 제일 많이 주고 나머지 애들은 경험치가 별로 안 될 거예요. 자 이거 후텔해도 되는데 에스메랄다의 SP가 좀 높아서 조금 고민이 되는데 후텔합시다. 그 스펙터가 안 나오면 경험치가 별로 안 높은 것 같아요. 상자를 따주고 롱기누스의 창 요거죠? 요렇게 롱기누스의 창을 획득을 했고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요 아이템을 나중에 이제 이자벨이라던가 프레데릭이라던가 뭐 그런 애들한테 주면 되겠죠? 리데라트라던가 프레데릭은 창이 아니었지. 애초에 쓸 수 있는 데가 없었고 리데라트랑 잠깐 헷갈렸습니다. 이자벨 아니면 리데란테 탄검. 이 똥강아지들 오랜만에 보네요. 얘네들은 경험치를 좀 줄라나? 난난난난난 자 얘네들을 딱 봐도 화속성이니까 그냥 정밀사격 한번 써주고 우리 에스메랄다가 여기서 에너지 서클 요거 한번 써주면 이게 미스날 것 같은데 근데 안 줄 듯 그래요? 화속이니까 전격을 쓰면 안 되는데 이런 실수를 또 JJ 1067 HP 되게 높다. 야 1394 겁나 아프네. 야 시라노 사망. 시라노가 저 세상으로 갔습니다.
이거 좀 위험한데? 대기. 왜 이렇게 안 죽어? 후퇴하자.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이거는 잡을 수는 있는데 실버의 칼이 좀 많이 위험했기 때문에 후퇴를 했습니다. 일단 실버의 칼이 부셔질 것 같아가지고 일단 후퇴시켰고요. 힐 한번 주고 두 번 줘야겠네. 네, 같은 속성이면은 색깔이 파란색이었나 그렇게 뜨면서 HP가 회복이 되죠. 그렇다고 저런 거에 대해 저런 거에다가 뭐 아수라 파천물 쓸 수 있는 것도 아니 쓰고 싶은 것도 아니고 메디치 때랑 다릅니다. 그죠? 똑같으면 또 말이 안 되죠. 아, 예. 얘가 아마 경험치를 많이 줄 거예요. 그러니까 일로 가서 이 정도면은 아마 안 닿겠죠? JJ 한번 먹이고 좋습니다. 여기 가서 강백이로 마무리. 완전 좋네요. 3400 좋아요. 이제 박쥐들 잡아주면서 경험치나 조금씩 뺏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빨리 카나가 다음 스킬이 떠야 이런 애들을 한꺼번에 잡을 텐데. 종유석 있는 곳에서 노가다 한번 하시는 게, 아 근데 노가다는 안 해도 될 거예요. 왜냐면은 여기가 원래 지금 단계에 올 곳이 아니고 조금 나중에 오는 곳인데 왔으니까 여기만 나가면 이제 그 스토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충분할 겁니다. 이거 막타. 박준이 약하니까 와 4000 이상 뜨네. 시라노 레벨업. 아 롱기누스 팔아버리자고요? 나나나나난. 근데 여기가 은근히 짧구나. 저는 되게 길다고 생각해가지고 지금 시간에 여기를 들어가면은 좀 오래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 막상 와서 해보니까 짧으네요 되게. 이건 너무 가깝다. 이건 좀 위험합니다. 이쪽까지 갑시다. 이쪽 가서 여기서 가만히 있겠습니다. 얘한테 또 마저 아직 칼 깨져버리면 난리 나니까. 나나나나나나나나. 자, 마법 파이어 블레스트로 혹시 모르니까 이거 제거약 처리를 좀 해놓겠습니다. 안 죽었네요 근데. 자, 에스메랄다가 XP가 굉장히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아까 못 썼었던 헬파이어 요걸 한번 써보겠습니다. 요렇게 띠용띠용. 데미지는 와 데미지가 미쳤네요. 역시 마녀. 역시 우리 마녀님께서는 XP가 다 차있을 때쯤에 그때 전체 마법 쓰는 게 정말 환상적이죠. 네. 아, 중학교 때 이거 하다가 정말 말도 안 되는 무기가 깨져서 멘붕이 왔었던 기억이. 아마 그 멸살 지옥검이나 막 그런 게 깨졌지 않았을까 한번 추측을 해봅니다. 실버의 칼은 그람이에요. 그래가지고 한 대 맞으면 그냥 무조건 깨져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깨지게 하면 안 돼요. 절대 실버가 맞게 해선 안 돼요. 새로 생긴 줄 알았네. 파이어 필드가 생긴 줄 알았네요 순간. 자, 파이어 필드가 안 닿죠. 일단 이동부터 시키겠습니다. 아, 시라노의 무기가 듀렌달이고 실버의 무기는 그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실버는 맞으면 깨져요. 프로즌 에어. 아, 왜 무기가 깨져요? 한계력이 낮기 때문에 맞으면 거의 깨져요. 특히나 이런 데서는 몬스터들이 세가지고 그걸 그냥 안 막으면은 안 막고 몸으로 떼어버리면은 안 깨지는데 막을 때가 많아. 실버는 거의 못 깨진다고 봐야죠. 아 미스 이놈의 미스 진짜. JJ 요렇게 일단 잡아줍니다. 경험치 209밖에 안 주네요. 확실히 스펙터가 많이 주긴 하는데 나머지 애들은 별로 안 주네요. 해보니까 네, 그 칼마다 한계력이라고 하는 수치가 있는데 딱 칼로 막았을 때 그 한계력, 그러니까 적의 데미지가 그 한계력을 돌파해버리면은 데미지가 막으면서, 막긴 막는데 데미지가 좀 좀 초과를 해버리면서 들어오는데 그렇게 돼버리면은 그 칼이 내구도가 달아요. 근데 칼 중에 좀 저런 세검이라던가 그런 것들은 내구력이 1짜리라서 한번 돌파를 당하면은 바로 깨져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해야 돼요. 자, 프루즌 에어. 요거 아니야. 프루즌 에어를 여기. 에, 인카운트 패치 깐 거예요, 요거. 인카운트 패치를 설치 안 하고 하면은 너무 안 걸리기 때문에. 난, 난.
이게 위치가 달라서 그럴 거예요. 위치가 저 왼쪽에서 오는 거랑 왼쪽에서 걸리는 거랑 그 다음에 요 오른쪽에서 나왔을 때 걸리는 거랑. 아, 한 마리 살았네요. 자, 저 같은 경우는 마나를 안 써도 될 겁니다. 마나를 안 써도 HP가 별로 안 남아있기 때문에 내려와서 강대기 한번 해주면은 요렇게 죽습니다. 나나나난. 아, 바닥이 아름다워요. 네, 그죠. 시라노의 모습이 비치죠, 이렇게. 시라노 역시 망토가 있어야 돼. 혹시 템페스트도 하실 계획 있으세요? 아니요, 템페스트 같은 경우는 제가 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방송에서 또 할 계획은 당분간은 없습니다. 자, 이 정도에 있으면 좀비가 안 닿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밑에 JJ. 와, 크리티컬로 1200이 떴습니다. 그리고 요 녀석도 아까 때려보니까 일반 물공보다는 마공이 더 좋은 것 같으니까 이거 데미지가 몇 드는지를 보겠습니다. 그러네. 마공을 써야 되는 몬스터네. 파이어 블래스트로 뒤에 거. 나나나난난. 난 필드가 아우 잠깐만요. 목이 좀 갔네. 미스 좋습니다. 미스 좋아요. 자, JJ. 딱 보기엔 마법사 같이 보여가지고 물공이 잘 들어갈 것 같다 이렇게 보이는데 막상 때려보면은 마공이 잘 들어가네요? 신기하다. 1300 좋습니다. 경험치 185 별로 안 주네. 이게 지금 일행들의 레벨이 올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경험치가 별로 안 들어오네요. 자, 이 다음 필드가 아마 마지막 필드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여기서 왼쪽으로 나가면은 끝일 겁니다. 그 전에 이렇게 스펙터가 나와줬네요. 잡아주면서 넘어갑시다. 자, 실버는 역시나 뒤로 빼주고 그 다음에 프로즌 에어. 이거 미스 안 났으면 좋겠다. 제발! 오, 웬일? 말 잘 듣네. 파이어 블래스트. 아, 예, 맞아요. 제가 좀 최근에 방송하면서 목이 갈 데가 많아가지고 좀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난난난. 안 죽었네? 오우, 깜짝 놀랐네. 자, 여기서 JJ 한번 써주면 죽겠죠? 아, 시라노 XP 다. 아, 그러네요. 이왕 마지막인 김에 아수라 소환해가지고 한번 퍼포먼스를 했어야 되는데 아, 조금 아쉽네요. 자, 이렇게 롱기누스의 창을 무사히 가지고 나왔습니다, 밖으로. 그리고 저 안에서 얻은 돈으로 이제 여기서 레이션을 좀 많이 사가지고 진행을 하면은 조금 더 게임이 편해지기 때문에 레이션을 사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쪽에서 얻었던 산시미래라던가 그런 것도 나중에 팔고. 난난난난난. 아, 여기 아니죠? 안쪽이죠, 더? 스캠? 스캠인가요? 이 게임 자체가 워낙에 좀 느리다 보니까 스캠의 느낌은 없는데. 자, 여기서 이 친구한테 아이템 좀 안에서 얻은 아이템 중에 쓸모없는 것들을, 아니다, 나중에 검 연구에 가서 팔고, 그리고 레이션이나 사야겠네요 그냥. 아, 맞아, 듀렌달 부셔졌죠. 그러네, 무기 수리 한번 해야 되네. 자, 레이션을 좀 사주고 수리를 꼭 해야겠네요 진짜. 자, 그리고 듀렌달의 수리 비용이 얼마지? 비쌀라나? 너무 막 쓰는 것 같은데. 자, 무기 수리를 꼭 해야겠죠? 그리고 무기 수리는 장착을 하고 있으면 아마 안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역시나 안 되네. 이게 좀 귀찮았던 걸로 기억해요. 이렇게 아이템 뺀 다음에 수리하고 또 껴야 되고 막 그런 게 상당히 귀찮았던 걸로. 자, 2800이네요 나쁘진 않은 가격인 것 같은데 이렇게 수리해주고 다시 끼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듀렌달. 저 낡은 엑스칼리버 볼 때마다 막 끼우고 싶다. 끼우면 안 되는데. 세이브. 네, 카라카스에서 파는 기력의 로드가 500원에 아, 500원밖에 안 해요? HP 600, MP 800 해주는 해자템이에요. 좋네요. 카라카스 나중에 들리게 되면 기력의 로드는 꼭 사야겠네요. 해자템이네 진짜. 레벨 39면 많이 올랐네. 그죠? 많이 올랐습니다. 낡은 에칼은 구린가요? 네, 지금 상태에선 구린데 저걸 나중에 수리해가지고 엑스칼리버로 만들면은 그때는 쓸만해요. 현재 상태에서는 별로 그렇게까지 좋진 않고. 자, 여기 나가는 길이 여기 아래. 여긴 여자 숙소인데 잠깐만, 나가는 길이 이 왼쪽은 남자 숙소고
네, 원래 엑스칼리버는 블리자드 스탐이라고 하는 필살기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선 없더라고요. 요렇게 일단 제피르 펠컨의 바깥쪽으로 나왔습니다. 세이브 한번 하고요.